안녕하세요, 미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티커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네이버에서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초보 운전 가이드라인과 같이 추가 항목으로 이제 판매하는 제품인데, 자, 여기 초보 운전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는 어디서나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남의 운전교실에서 판매하는 스티커는 뒤에 스티커랑 자, 앞면에 붙이는 스티커가 하나 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뒷면에 붙이는 스티커입니다. 자, 이거는 앞면에 붙이는 스티커예요. 보통 보면 뒤에는 거의 다 붙이시죠? 근데 앞에를 잘 안 붙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골목길이나 아니면 좁은 길에서 반대편에 차량이 올 때, 아, 좋다. 자, 여기를 피해 나가는 거야. 저 차 온다. 어떻게 할래? 제가. 자, 우리가 먼저 갈래요? 어떻게 서 있을래요? 제가 멈춰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서 있으면 안 돼. 근데 지금 이렇게 붙이면 여기가 좁아서 못 가요, 제가 어차피. 그러면 저 차가 빠져주고 제가 먼저 가야 되나? 아니지, 얘는 서 있잖아, 지금. 제가 안 가고, 제가 빼줬네. 가요, 이제. 그러면 제가 가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여기. 스톱. 지금. 저보고 가라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지금 못 가잖아. 근데 가라잖아요, 저도. 왼쪽으로 붙여. 왼쪽으로 붙여. 자, 가봐요. 이때 차가 내려올 수가 있어. 네. 만약에 내려오면 저 넓은 데 있죠. 저 리아카 서 있는데. 네. 저런 데서 붙어줘야 돼. 그래도 지나갈 수 있어요? 겨우 지나가요. 여기가. 근데 저 오잖아. 자, 붙어. 오른쪽으로. 오른쪽. 자, 이렇게 가면서. 네. 자, 이 리아카 있는 쪽으로 붙일 거예요. 천천히. 속도 줄여야 돼. 브레이크로. 이쪽으로 붙여줘. 자, 천천히. 그래, 붙여줘. 됐어. 아, 됐어요? 됐어. 이제 왼쪽으로 꺾어요. 자, 왼쪽으로 꺾어. 천천히. 조금씩. 천천히. 됐어, 아니지. 저희 차량을 보고 초보 운전 아닌지 모릅니다. 그럼 저희가 우물쭈물 하는 그 시기에 반대편 운전자는 짜증이 나겠죠? 그 짜증나는 순간에 저희 앞에 유리창에 붙여있는 이 초보 운전 스티커를 보면 아마도 본인이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넓은 데서 기다려주든가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피해서 갈 겁니다. 자,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앞유리창에 붙이는 게 상당히 좋은데 거의 대부분 안 붙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안해낸 그 스티커가 바로 이 병아리 스티커입니다. 색깔도 있고요. 야간에는 반사 스티커라서 밖에서도 야간에 잘 보일 겁니다. 물론 뒤에 유리창에 붙이는 것도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반사 스티커고요. 이 제품은 헬로팸하고 저희하고 이제 협력을 맺어서 새로 만들어낸 스티커입니다.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붙이는 방법은 먼저 요 투명 모눈종이처럼 생겼죠? 자, 얘를 먼저 벗겨냅니다. 이렇게 벗겨내고, 자, 얘를 그대로 이 스티커 위에다가 똑같이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글자만 떼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종이가 붙어서 옵니다. 자, 저는 가운데 중간 밑에를 붙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기 보면 중간쯤에다가 이렇게 중간쯤에다가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전체의 중간 가운데다 붙였습니다. 계속 눌러주세요. 문질러 주신 다음에 그대로 다시 이거를 떼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글씨만 남겠죠? 저는 이렇게 심플하고 간단한 거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문구들이 많은데 이 문구 중에 기존의 운전자들이 좀 싫어하는 문구들도 있어요.
그런 문구를 붙이시면 기존의 운전자들이 양보를 해줄 것도 안 해주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초보 운전 그리고 비기너, 네, 초보란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붙여줬습니다. 아마 뒤에서도 잘 보일 거고요. 보통 우리 유리가 검정색이라서. 자, 여기 이제 앞유리에 붙이는 스티커인데요. 자, 앞유리 쪽에는 보통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죠.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에다 붙이면 안 되니까 이 오른쪽 모서리 위에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도 붙여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노종이가 붙어 있어서. 자, 그대로 떼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남죠? 자, 요거를 깨끗하게 닦은 위에 오른쪽 위에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비닐을 떼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붙여놓으면 멀리서도 이제 잘 보일 거예요. 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아, 이게 초보구나, 병아리 그림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초보구나, 아, 저쪽에서 올 때 아, 이 차가 초보니까 좀 피해줘야 되겠다. 일부러 장난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골목길 같은 데서는 본인도 빨리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도 하나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이 제품을 구매하시려면 네이버 쇼핑이나 지마켓, 네, 쿠팡에 다 판매를 하니까 그쪽에 오셔서 병아리 하나씩 들여놓으세요. 여러분들의 안전운전, 골목길 운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잘 보셨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골목길을 가실 때 특히 빌라 사시는 분들이나 골목길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이 스티커를 하나만 붙여놔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운전을 오래 하지만 반대편 차량이 초보인지 아닌지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 아, 아니죠. 저런 게 블랙박스 그 여기가 올릴까? 네? 이거 올릴까? 아, 진짜 웃기다. 어디로 가야 돼? 제가 저, 지금 잘못한 줄 알고. 그치? 양방향인가? 이거 초보끼리 만나서 통한 통화를 갔는데. 모든 운전자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뒤에 기본적으로 초보 운전을 붙이는 이유가 다른 차들한테 아, 저는 초보예요. 좀 봐주세요. 양보해 주세요.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는 거잖아요. 자, 맞은편 차량에도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한번 앞유리도 다 붙여보자고요.